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내일은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의 첫날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철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올 여름도 큰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아직도 일상의 제약과 운동량이 부족한 아이들의 건강 상태도 예의주시해야 하는데요. 아이들의 면역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충분한 영양 공급과 외부 접촉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잘 유지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증가하곤 있지만 하루 확진자 수가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니까 특히 아이들과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은 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시작합니다. 지난 5월 21일 모유 대체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 제정 40주년 기념 온라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모유 수유넷이 주최하고 이컨슈머가 주관한 이 토론회에선 모유 대체품 판매 국제규약 40년 성과와 도전이 주 내용으로 논의됐습니다. 한국 모유 수유넷은 토론회에서 40년 전 제정된 모유 대체품 판매 국제규약을 우리나라도 법제화해서 모유 수유를 증진하기 위한 법규와 환경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모유 수유는 세계적인 탄소 중립 실천과 관련해서도 지구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제품을 배달로 구매하면 매장보다 1,200원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한 달 남짓 동안 서울 송파구 일대의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매장을 조사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맘스터치를 제외한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 4개 업체가 일정 금액 이상 배달 주문할 경우 배달료를 별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제품 가격에 배달 서비스 관련 비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주문과 결제 과정에서 주요 거래 조건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제57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세계를 여행하는 우리 그림책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도서관 측은 전시회를 통해 지난 30여 년 동안 성장해온 우리나라 그림책의 세계적인 위상을 조망하고 그림책이 미술과 문학을 동시에 즐기는 예술로서 독자들에게 더욱 또렷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글자를 몰라도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림책은 어린이 책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그림책의 역사는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4년 출판된 지하철은 달려온다와 팥죽 할멈과 호랑이라는 그림책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그림책 상인 볼로냐 라가치상을 처음 수상하며 우리 그림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 해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는 우리 그림책 작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세계 독자에게 사랑받는 한국 그림책 작가들을 만나는 우리 그림책을 세계에 알린 작가들이고 둘째는 한국 그림책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한 해외 평단의 목소리와 그림책을 매개로 한 문화 교류를 살펴보는 그림책으로 이어지는 세상입니다. 또 셋째로는 그림책 번역 출간 과정에서 달라지는 책의 모습 등을 이야기하는 같은 책 다른 느낌으로 돼 있고 넷째로는 2004년 지하철은 달려온다, 팥죽 할멈과 호랑이가 우리나라 작품으로는 처음 수상한 볼로냐 라가치상의 수상 체험을 할 수 있는 포토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나라 책과 각 나라의 책들이 같은 그림이랑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각 나라 문화나 그런 특성을 반영한 그림이 있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고 조금씩 각 나라 문화에 맞는 단어나 어휘를 선택해서 쓰는 것도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저작권을 수출한 우리 그림책 115종을 번역본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자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고 기획전 기간은 8월 말까지며 자세한 관람 안내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선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하면 무조건 운전자는 멈춰야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붉은색으로 포장된 스쿨존 도로 끝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은 없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리는 차량들 속에 아이와 엄마는 언제 건너야 할지 몰라 연신 두리번거립니다. 기다리다 못해 건너는 사람 앞뒤로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를 걸어가는데 차가 갑자기 빠르게 와가지고 부딪힐 뻔했어요. 제가 키가 조금 작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차들이. 아찔한 경험은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차가 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먼저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발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위험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4만 건. 최근 인천에서 아이 엄마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던 사례처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279명이 사망했습니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면 안 되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도 부과되지만 실제 도로 위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신호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 후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속도 강화되면 조금 더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운전면허를 딸 때부터 교육을 강화해 횡단보도 앞 일단 정지를 정착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서울시가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견인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차나 무단 방치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견인은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 우선 지하철역 근처와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지역, 그리고 횡단보도 진입로와 점자보도,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차도 등 5개 구역은 즉시 견인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 밖에 인도 같은 불법 주차 구역에 있는 킥보드는 견인 전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견인될 경우 견인 비용 4만 원이 부과되며 30분에 700원의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실제 시행은 7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견인 업체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업무 협약을 체결을 또 해야 되고요. 보관소 같은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일단 7월 1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견인료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치 않습니다. 사업자가 내든 사용자가 내든 전동킥보드 업체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자들한테 비용 부담을 주거나 그런 거는 지금 따로 계획이 나온 바가 없고요. 업체가 이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아니어서 저희도 뭐 좀 난감하긴 한데. 일부 업체는 이미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 요금을 낮추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숲속에 마치 방갈로처럼 꾸며진 깔끔한 건물 몇 채가 보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도서관 열람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독서 애호가들을 위해 마련한 책들이란 독서 공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소수의 인원이 들어가 책을 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편백나무로 마감해 쾌적하고 밝은 조명에 냉난방 시설까지 모두 완비됐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타인의 방해 없이 여유롭게 책을 읽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이용자들은 만족해합니다. 어디 놀러 온 기분도 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 좀 프라이빗하게 언택트 할 수 있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수원시 광교 푸른숲 도서관 부속시설로 설치된 책들은 모두 5채의 건물로 구성됐는데 각자 독립적으로 설계돼 독서 소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광교 호수공원이 펼쳐져 있어 힐링 코스로도 그만입니다. 창을 통해서 숲속 공간을 조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에 맞춰서 소규모 독서 모임에 너무 잘 맞는 독서 공간으로 책들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한 번에 6명까지 이용할 수 있고 한 번 이용료는 만 원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고 5년 이하 징역형을 내리는 스토킹 처벌법.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경찰은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섭니다. 우선 경찰청에 스토킹 정책계가 신설됩니다. 지금의 가정폭력 대책계 업무에서 따로 분리한 겁니다. 사건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112 신고 때 스토킹 코드로 지정해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과거 신고 이력과 연관 범죄 유무를 확인합니다. 특히 범죄에 이르지 않은 스토킹이라도 스토킹 행위자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서면 경고장을 발부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 휴대전화로 전송합니다. 또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여성안전상담관을 신설해 1인 여성가구 밀집 지역 등 경찰관서 5곳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법 시행 전이라도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집중수사기관 운영이나 여성안전상담관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난 5월 13일부터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인 10월 20일 사이에 스토킹 범죄를 집중 수사해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하얀 수증기를 뿜어내는 스팀건으로 차량 외부를 세척합니다. 세제를 묻힌 헝겊으로 문지르고 계기판이나 좌석에 앉은 티끌까지 깨끗이 털어냅니다. 봄철 꽃가루와 먼지로 뒤덮였던 승용차는 잠시 후 반짝반짝 윤기를 뿜어냅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청사 한쪽에 마련한 세차장인데 손님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스팀 세차했던 것처럼 너무 반짝반짝하고 깨끗하게 네, 해주셔서 믿고 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기를 자른 뒤 둥글게 말아 오븐에 굽습니다. 포와 과일칩 등 반려동물 수제 간식을 만드는 곳인데 종업원 대부분은 노인들입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종업원들의 손길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 출근할 때 옛날 처녀 때 출근하는 마음 기분 좋아요. 용인시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60대 이상 노인 3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다시 사회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하고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개발해.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삶의 활력인 동시에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모 씨는 최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휴대전화 판매자에게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휴대전화를 받지 못했고 판매자는 변명을 대며 발송을 미뤘습니다. 자신의 신상정보까지 밝히며 믿음을 줬던 판매자는 알고 보니 상습범이었습니다. 신분을 아예 다 노출을 하시니까 설마 사기를 치진 않겠지 이 생각했는데 저 말고도 이제 엄청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셨더라고요. 피해액은 천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가 아직 없습니다. 소액이라서 아무래도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그냥 이 정도만 들어가지고 소액들은 좀 뭐 잘 안 되니까 그런 걸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중고 거래도 늘자 이런 사기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찰이 수차례 특별단속을 벌이며 예방에 나섰지만 소액 피해가 대부분이라 방지하기도 어렵고 피해액을 되돌려받기도 어려운 상황. 앞으로 중고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심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난해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며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됐죠.
법 시행 전에 집을 산 경우라면 어떨까요? 거절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최근 법원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아파트. 신혼부부인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이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13억 5천만 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됐고 A씨 부부가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 세입자 B씨는 전 집주인 C씨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C씨는 이미 집을 팔았다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B씨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맞섰고 새 집주인 A씨 부부가 결국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면 새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세입자 B씨의 유리한 해석인데 하지만 법원은 A씨 부부의 손에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매매 계약이 법 시행 전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씨 부부가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갱신 요구 전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면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치지상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이 우선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 경우만 지금 매수인이 보호가 된 사례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에도 반하고 B씨는 강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항소심 선거가 날 때까지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서는 내 아이를 위한 동화 시간인데요. 동화를 통해 치열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힐링을 얻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작품명은 원숭이 알 소동입니다. 원숭이 알 소동. 자,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하자. 아빠 우리, 엄마 우리, 누나 우리, 막내인 알루기. 이렇게 알루기네 가족은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자, 다 같이 맨손 체조 시작! 그때였어요. 갑자기 바람이 빠진 빨간 풍선 하나가 불러왔지요. 어? 저게 뭐지? 어머, 예쁘다. 막내인 알루기가 빨간 풍선을 발견하자 누나인 달루기는 그것을 주우려고 했어요. 어? 잠깐! 어, 왜요, 아빠? 위험한 건가요? 아빠도 처음 보는 건데 어쨌든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아빠 우리는 조심스럽게 풍선 주위를 한 바퀴 돌고는 발로 툭툭 건드렸지요. 아우 여보 조심하세요. 괜찮아 전혀 위험하지 않아. 아빠 우리는 빨간 풍선을 주워 올렸어요. 그러자 엄마 우리도 신기하다는 듯 풍선 곁으로 다가갔지요. 이게 뭘까요? 아, 글쎄, 빨갛게 생긴 것이 무슨 열매 같기도 하고. 우와, 그럼 먹는 건가요? 야, 너는 먹는 것밖에 모르니? 피! 알루기, 달루기가 다투는 동안 엄마 우리는 계속해서 풍선을 만지작거리다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우, 얘들아, 그만하고 이것 좀 와서 보렴. 아래 배꼽이 있네. 그러자 우리 가족은 모두 엄마가 가리키는 풍선 꼭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달루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근데 배꼽이 있는 알이 있나? 모두들 한참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알루기가 소리쳤어요. 아하, 이건 원숭이 알이 분명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아, 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맞다, 원숭이 알. 빨갛고 말캉말캉하게 생긴 것이 꼭 원숭이 엉덩이 같잖아.
알루기, 달루기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나 아빠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요. 그런데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다고? 알까지 빨갈까? 아, 그럼 우리 오리알도 모두 노란색이어야 하잖아.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엄마 오리가 깃털을 탁 치며 말했어요. 아, 맞다 여보. 얼마 전 수달 가족 소문 들으셨잖아요. 낙동강물이 시뻘건 폐수로 오염이 되어 이사를 갔다고요. 아, 맞다 그랬었지. 아마 이 알도 낙동강에서 떠내려오다 빨갛게 물이 든 걸 거야. 그럼 우리 알도 오염이 되면 어떡하죠? 강물이 빨개지면 내 엉덩이도 빨개지는 건가요? 안 돼. 우리 강은 우리가 보호해야지. 오늘부터 강에 나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우리가 꽥 소리를 쳐서 쫓아버리자. 엄마 오리의 말에 아빠 오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오리들도 오늘부터 환경보호 운동에 앞장선다. 깃털을 닦을 때 샴푸는 쓰지 않기. 헤엄칠 땐 꼭 발 씻고 들어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물에 신뢰하기는 없기다. 알겠지? 네. 우리 가족은 경쾌하게 합창을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나라 인구 통계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 인구 정책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인구 이슈 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식입니다. 제1회 지역사회 통합 돌봄 2025 비전 공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달 체계의 현황과 과제들이 논의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소식입니다. 제5차 여성 고용 실태 분석과 정책 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모성보호제도 실효성 제고와 육아휴직 복귀 이후 고용유지 방안 정책적 모색, 기업의 일생활균형제도 도입 지원과 재직여성 고용유지 지원사업 모델 개발 예정 등이 논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식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추진 계획안은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6개월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안에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워킹맘 앤 워킹데디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기업 40개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지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소식입니다. 의정부시는 취약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군 추가 발굴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위기가구 신고체계 확대 구축, 식생활과 건강관리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포커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올여름 이른 장마 소식과 함께 벌써부터 예년 여름철 기온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초여름에 나타나는 일교차가 있는 만큼 호흡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